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진심을 전해줬어요.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죠. 네, 그 1주년 기념으로 네,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됐네요. 2주년 기념도 할까요? 궁금해서 궁금하더라고요. 2주년 기념도 할까? 할 것 같아요? 3주년, 4주년, 5주년, 10주년 제가 매주년 와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평창 쪽에 올림픽 관련 공연을 제가 좀 꽤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또 계속 불러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느낌이 왠지 계속 엮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5년 정도 계속 매 저도 평창을 이 평창에서 이제 올림픽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잖아요 라는 말을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이렇게 하면 괜히 그러면 매년 여러분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언자처럼 뭐 그런 식인 거죠. 네. 아무 프로그램이나 나와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잖아요. 네, 그런 멋진 나라에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가수 휘성입니다. 뭐 이렇게 괜찮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템 하나 얻어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켄 선배님들이 무대 분위기를 엄청 멋지게 이렇게 막 뜨겁게 달고 노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사실 얻어서 잘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네. 해놓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시원시원한 곡들로 이 따뜻한 곡들이 많긴 한데 왜 웬만하면 히트곡들이 제가 그런 곡들이라서 공연의 좋은 곡들. 다음 곡은 사랑을 맛있다. 웃음
어제 무슨 얘기? 어제 어제 다음 달에 나올 싱글 곡을 네, 완성을 했어요. 와! 와! 일단 제목은 가제인데 에? 가제? 아니요, 가제 이정이에요. 에? 가제? 제목은 네, 아직 미정이에요. 네. 아~ 제목이 꽃샘추위라고 불러달라고요? 네! 아,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왜냐면 멜론 들어요! 모르겠어요. 네. 멜론! 꽁꽁 싸맸다가 매너야 되는 곡을 꽃샘추위라는 곡이고 엄청 서정적인 곡이에요. 네. 서정적이고 궁금해요.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제가 가사가 뭐 하시는 건지 지금? 박자를 만들고 계시는 가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요. 오랜만에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네? 누가 썼냐고요? 제가 썼죠. 곡을 뭐 반드시 전 제가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데 여기저기에 제가 부탁을 진짜 많이 드려놨어요. 다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지금 1년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발라드 곡들도 많이 들어왔고 한데 아직 가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약간 보류하고 있고 일단은 뭐 3월 달 중순, 3월 중순쯤 네, 발매를 할 예정인데 좋아요. 네, 나쁘지 않은 곡이니까 네. 많은 사랑 더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안 나와도 괜찮겠죠?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그래요. 참 공연 특성상 이제 몇 곡 몇 곡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 곡인 건데 거짓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여러분 되게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무슨 몇 곡 했다고 아 아니구나 마지막 곡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마지막 곡 아니에요. 이 멘트 보류할게요. 이 멘트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곡 하고 이 하려도 멘트를 할게요. 네. 자, 키가 짧다는 말씀. 너무 짧아요, 이러시고. 네. 속상할 뻔했어요.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기념, 1주년 기념. 콘서트 휘서 세 번째 곡 네, 전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만까지 안 나는 거지 내 나기 싫은 말
가슴에 담을 대체 언제쯤인지 담을 함께 하려고만 한데 사랑하네 왜 이런 곡을 내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잘해요! 몇 년째 어떤 연습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정을 안 찡그리고 조음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너무 따라하니까 멋있는데 그래서 네 잘 안 되네요. 네. 어쨌든 with me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안 돼. 해보세요. 콘솔이 없죠 매니저분. 매니저분 콘솔이 어딨어? 저 불 좀 잠깐만 여기 관객분들 좀 얼굴 좀 제가 보고 싶어서 안 보여요 귀를 쫙 꺼주시면 아까 얘기한 없어요 뭘 듣고 싶으신데요? 전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제 와주시는 팬분들은 맨날 들으시잖아요. 그 의견이 맨날 그 의견이 그 의견인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눈물이! 예? 하늘에서? 가사가 어떻게 가사가? 그 부분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듣고 싶으신 부분을 얘기를 해주세요. 벌써? 거기가 이미 알고 있어 네 사랑은 항상 항상 함께라는 네 마음도 그토록 오랫동안 나만을 간직하고 살아준 것만도 나는 못해 이젠 덩대하는 것 같은 채 살지 않길 바래 다시 웃는 너를 보고 싶어 한없이 내가 보고 싶어
눈물이 흐를 때면 하늘을 봐 발끝만 쳐다보며 울지 말고 그렇게 고개 숙여 울면 내가 알 수 없잖아 내일수로 눈물 닦아줄 수 없잖아 맞죠?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얼마 만에 부르는데 2016년도에 콘서트 네. 하고 나서 네, 처음 불러보는데 그래요 하여튼 추억의 곡이었습니다 또 없어요? 눈물기! 눈물기! 타임머신! 눈물기! 타임머신! 울보! 울보! 사목경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맨날 무반주 해달라고 맨날 이 노래 해달라고 그러고 재미가 덜하네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무반주. 내게 아픈 사랑 옮기지 마요. 내 가슴 상처는 너무 약하니까요. 다른 사람처럼 그대도 날 떠나갈 거잖아요. 또 바보처럼 내 마음 다 주면 사랑금 없을 뿐만 아마 내게 안겨준 채로 뭐 만족하셨어? 어디 하셨나요? 아, 네. 울고요? 네! 와. 알겠어요. 그거 꼭 해드릴게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곡인데. 됐죠? 하나 아, 이제 그만! 아, 그 무반주 코너를 없애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 여러분, 미. 이제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네. 하지 마요! 마지막 곡이고, 여러분, 뭐 원하시면은, 앵콜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이 춥죠, 날씨가? 네, 날씨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추워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뭔가 또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은 울지마 바보야 울지마 바보야 하지마 바보야 울지마 바보야 네 이 노래 제목이 뭐죠? 가슴시린 이야기 울지마 바보야라고 하시네요 네. 가슴시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만큼 믿었던
우리지 결국 누군가에게 뺏기나 우리는 나이처럼 우리가 낳은 사랑은 버려진 대로 준비되죠? 가제인 꽃샘쥐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니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좋은 노래들 쭉쭉쭉쭉 계속 나올 테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네, 진짜 앵콜곡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다 아시죠 이 노래? 네. 애국가 다 부르면 노래가 결혼까지 생각했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감사합니다. 실컷 사랑 마려 했어 한 순간 불타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눈으로 그런 눈으로만 우는 거야.